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바이런입니다. 오늘은 이 공장에 저 물 수도세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혹시 물이 새는 곳이 없는가 해서 어제랑 오늘이랑 해서 이틀 동안 지금 공장 주변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쪽 1공장은 800불 정도 나오는데 여기는 한 달에 3,200불이 나왔어요. 제가 볼 때는 누수가 되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곳이 어디인지 수도국 사람들이 와서 같이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찜통 왜 안 오지? 아, 같이 해야 되는데. 아, 저쪽으로 가야 돼? 아, 잘못 왔네. 안녕. 여기 공장이 엄청 커가지고 한번 들어가려면 시간이 또 엄청 걸려요.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붑니다. 캄보디아도 갑작스러운 홍수가 많이 생겨가지고 여긴가 보구나. 여기서 물이 샌다는 얘긴가? 떡젠 나는 떡젠이랑 발크롱 어 발카이 트비어 발카이 발카이 떡 여기 물이 엄청 많이 차있네. 마이코마 모이 콜라잉 타임필 체키 어떤 집아 오케이 나는 모이슨. 나는 모이슨. 그쵸, 난 하이, 나 스탑티엣. 스탑티엣. 왜 이렇게 잡고 났어? 제 마음으로 볼 땀택션 박스비어티네. 여기가 한 군데를 일단 찾았다는데, 여기 한 군데일 수도 있고, 어제 한 군데 찾아서 수리를 했다고 하고, 아이, 참, 진짜. 물이 이렇게 새가지고 그렇게 많이 나오나? 저쪽에 문을 열어줘야 될 것 같아요. 박트비야. 이게 누구 방이지? 여기는 중국인 검사원 방입니다. 조용하게 해결되었으면 하는데 이놈의 불길함은 틀린 적이 없어 불안합니다. 나는 뜨니? 뜨니 시몽서 낙낙 아 시몽서 낙젠 쓴 시몽서 낙낙젠 능아 요라 짬띡 저 그냥 컬 더 찡 마오 찡 더 쪼이네 아 찡 다 찡 오케이 호라이즈 찡 찡 오케이 짬띡 네 야 그럼 찡통이 저 아까 있던 변기를 떼주고 그 안을 안에서 뭐 워터가 물이 새는 곳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저걸 다 때려 부시면 안 될 텐데 일단 뭐 하는 데까지는 해봐야겠죠. QC, 중국 QC 분이 방을 쓰고 계시는데, 그 방에서 이제, 방을 옮겨야지. 일단 옮겨가지고 다른 데 쓰시고, 저기는 일단 물을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물이 새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선단. 아, 골치 아프다, 진짜. 쉽지가, 쉬운 게 하나도 없네. 여기, 띠링. 저기서 폭폭폭폭 소리가 난다고 하는데 저는 소리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냥 짜짜해서 이게 수답이 띡띡이 찌흥통 아저씨는 공장 주인 수리공이 있다고 수리공 아저씨를 불러서 한다고 합니다. 이 아저씨는 공장 주인 아저씨의 수리공이신데 고치는 거 도와주라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들리냐 그런 거예요. 변기가 부서지면 다시 사야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변기 및 흰색 시멘트를 제거합니다. 여기가 아닌가 봅니다. 물 새는 데 찾는 게 쉬운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전문가들도 다섯 분이나 오셨네요. 공기량이 크다 보니까 찾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어제는 외부 기숙사를 했고 기숙사 말고 외부 쪽을 다 했고 오늘 어제 저녁부터 오늘은 지금 기숙사를 하고 있는데 찾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려운 작업이네요. 이것이 무엇에 쓰이는 물건인지 이제 아시겠죠? 맞습니다. 물 새는 소리를 듣는 기구입니다. 저도 듣고 싶었는데 다른 사람은 안 된대요. 조금 더 깊은 곳에 소리를 들어야 하나 봅니다. 상당히 깊숙이 넣어서 듣고 있더라고요.
모두들 조용하게 결과를 기다립니다. 이번에는 사이드로 넣어서 들어봅니다. 찌용통 아저씨가 생각이 있다고 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 아는 요 따로 뛰니? 아주 그거는 백그라운드 스루월. 백그라운드 어떻게 깔짝깔짝깔짝. 어사도 없냐? 로이가 찌라는데. 띠모이 오마라 윌렉 유머크요 코야는 까다이 빠또. 수리 전문가님이 재등장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소리를 들어보더니 찾았다고 합니다. 때리다가 부서진 거 아니야? 아직도 안 됐어? 들어가 보니 더 부시고 있었습니다. 응? 민티? 저희는 다른 일도 있고 해서 사무실로 갑니다. So they checking one by one. 번터 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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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 아래 바이바이. 아, 저도 이제 일하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물을 찾긴 찾았네. 가자, 타비야. 딱. 이것은 4월 21일부터 6월 15일까지 수도 요금이고 1,284만 6,850리엘, 달러로 3,211불 정도 됩니다. 캄보디아 수도 요금도 많이 사용할수록 누진세가 적용이 되어 가격이 점차 늘어납니다. 마지막 사용된 메타기 기준 86,946인데 수리를 마친 7월 29일까지 91,252로 4,306 입방메타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8월 18일까지 입방메타를 계산해보고 금액을 알아보려 합니다. 저희가 공장을 시작한 것이 5월 11일부터이고 한동안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두 개동 모두 사용하고 있어서 수도 요금을 비교하기 어렵지만 대략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라는 쭈쭈띠니 하이는 떡브라 띠띠 본다에 향긋타 떡띠누 쿨링 쿨링 미흡다냐 하이는 농작브라 뜩 그라움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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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스탑 아는 미연 그라운다이 떡 그라운다이 미연다이 너나 떡 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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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파이프 짓는 많은 데 것도 있고 아니 날 사가문 어 전 날 사가문 미틀리 응응또 막하는 게 반 미스터 가이 등타 어 전에 어디 잡이 문 미틀리 내 그놈 카이 좀 끝 로이는 예 뭐 다 거운데 아 아는 아 이거라고 근데 하이라바이 업보라 하더니 모터는 문제없이 작동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은이네 또. 미은. 어? 근데 왜 업띠니 업보라? 업보라 또. 업보라? 어. 이네 저거네. 저거네. 아 쫄때니. 네, 그게 저거 코코가. 아 그래 들리네. 완전 비리 맞다가.
그런 시스템이구나. 오케이, 쏘 마오 캉르. 장양 카페? 어? 장양 카페? 무슨? 안 하고 지금 등쳐 마오? 치킨? 어? 지금 등쳐 마. 거 잠시 그날 가는 거야? 슬람. 어. 마신 그쵸? 응. 잠시 거 구이 하면 면 랑 면 브레이 면 면 하고 지금 뭐 쭉쭉. 어. 네. 갔다 해보자. 여기는 에어 컴프레셔. 근데 뭐 두 개가 고장 났다는데 고쳐야 되는데 여기에 부품들은 다 있고 오일도 있는데 정비공이 와서 새로 교환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컴프레셔는 고장이 났다고 합니다. 보이는 면 반야 프라 아는 반 본다야 내 땅 코이 아는 코이 초바이 정 너 뺄라 쭈쭈 되는 아등능 이 쭈쭈 아 너무 배 파이 아라 하이징 뭐 치킨 아로이 바만 바 땅이엔 가격을 얘기할 때 캄보디아 사람들은 가격 내고를 잘 하지 않으려 하더라고요. 아이고 뭐 고칠 게 이렇게 많네. 저기는 드라이 미인이야? 미인! 드라이 미인? 드라이 미인 뽀! 뽀는? 야 고래 잠시 브럭맨 짜 고래 브럭맨 트가이너? 응 아이너 아이너? 브럭 마우 프람바이 프람본 뽀? 응 잠시 뽀 고젯? 아 내가 짜 뽀 응 고젯? 짜맥딘 짜 고래? 아 뒤쪽으로 가서 아이가 냠냠 아 그냥 클론 얼러 얌쩌머이 크니 좀 이따 동영상 나무 올라가는 동영상 보여준대요. 아, 준대요. 그걸 받아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는 카운터인데 코이 때때 손 쭈쭈 반대 반 이쁘로 찡통 찡러 찡깨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케이, 어꾼 짠. 아, 오늘 하루 끝!